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후지모토 사키코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출판사는 앵글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8년 12월 15일에 나온 책이고요. 가격은 14,000원이고 페이지 수는 256쪽입니다. 이 책은 이제 일본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를 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인기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약간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그 돈을 이제 버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막 부동산에 대한 실전 투자에 대한 걸 수도 있고 혹은 주식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시크릿처럼 내 마음가짐에 대한 걸 바꿈으로써 뭐 돈을 불러일으키는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데, 이 책은 약간 시크릿 같은 그런 내 자신의 마음가짐, 돈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바꿔줌으로써 내 삶의 불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지 수도 굉장히 얇고 또 내용도 굉장히 쉽게 쉽게 되어 있어서 뭐 책을 읽지 않으시던 분이라도 굉장히 잘 읽을 수 있고요. 뭐 마음가짐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많고 약간 그 시크릿 같은 책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이라면은 이 책도 역시 재밌게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7가지 이야기 해볼 건데 뭐 책이 그렇게 내용이 많은 치는 않기 때문에 개수만 많지 그렇게 길게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설정 변경. 두 번째, 돈의 신에게 사랑받기 위한 3법칙. 세 번째, 오로지 자신의 시선에만 집중하자. 네 번째, 환상을 사실로 고쳐라. 다섯 번째, 행복의 다른 말들. 여섯 번째, 풍요로움이란. 일곱 번째, 우주에게 부탁하는 법. 네, 페이지 16쪽입니다. 설정 변경. 이런 이상적인 삶을 실현한 나의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관찰, 지금의 나를 직시한다. 둘째, 감정, 지금의 감정을 오롯이 느낀다. 셋째, 결정, 원하는 세계의 설정을 정한다. 관찰, 감정, 결정. 이세 가지만 하면은 그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의 내 상황을 관찰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느끼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고. 이세 가지만 딱 지키시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이 책의 요지입니다. 약간 이성적이고 계산을 잘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뭐 이렇게 쓴다고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삶이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약간 좀 마인드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뭐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면은 삶이 0.1%라도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한번 해보실 만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돈의 신에게 사랑받기 위한 3법칙. 첫 번째, 직시한다. 두 번째, 느낀다. 세 번째, 정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노트로 인생을 풍요롭고 부유하게 만드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세 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약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와 지금의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진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원하는 세계를 스스로 정한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핵심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직시한다, 느낀다, 정한다. 직시한다, 정한다. 직시한다, 느낀다, 정한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초콜릿을 있어요. 근데 내가, 마카롱을 해봅시다. 마카롱을 내가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를 하는 상황이에요. 내가 마카롱을 먹고 싶다라는 감정이 있죠?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마카롱을 먹고 싶구나. 아, 나는 지금 마카롱을 먹고 싶어 해.
라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마카롱을 먹고 싶은 게 진짜 내가 바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게 진짜 원하는 건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마카롱을 먹고 싶긴 한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마카롱을 먹는 건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다이어트라는 건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카롱을 먹고 싶은 걸 진짜 원한다 이러면은, 아, 나는 마카롱을 먹을 거야 하고 먹으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세계를 스스로 정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세계는 마카롱을 먹는 세계잖아요. 그럼 마카롱을 드시면 돼요. 그럼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다이어트를 원해요. 다이어트를 진정하게 원하고 있어요. 마카롱을 먹는 것보다. 이런 거는 난 다이어트를 하는 세계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정하시면 난 다이어트를 하는 세계에 들어갔으니까 마카롱을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게 좀 단순하면서도 뭔가 좀 뭐랄까요, 좀 뭐 이게 정말 끝이야 라고 하는 느낌도 약간 들기도 하면서도 또 머리로 생각하면 또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책이 많이 팔리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돈을 벌고 싶다고 해보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은데 백화점에 가보니까 명품백이 좋은 게 있네요. 아,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이 돼요. 그러면은 똑같아요. 지금의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아, 나는 명품백을 지금 사고 싶어 하는구나, 명품백을 든 나는 되게 행복하겠지? 라는 생각을 이제 있는 그대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명품백을 사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거죠. 그냥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이 백 어디서 샀냐 물어보고 나를 되게 부러워하겠지? 이렇게 이걸 바라시면은 명품백의 세계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아, 명품백을 또 사면은 내가 한 1년 동안 또 할부를 또 끊어야 되고, 또 1년 할부 동안 끊으면 내가 원했던 저축했던 목표들을 이룰 수 없게 되고, 그럼 내가 경제적 자유를 좀 더 늦게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는 명품백을 원하는 것보다는 돈을 저축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게 더 원하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경제적 자유에 로그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 경제적 자유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세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 나는 경제적 자유를 원해. 경제적 자유의 세계로 로그인.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은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으니까 원하는 것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휘둘려서 살다 보니까 이런 책들이 굉장히 의미있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페이지 23쪽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시선에만 집중하자. 다시 말해, 설정 변경이란 누군가에게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어. 남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마음속에 이런 승패의 감정이 있는 한 영원히 만족할 수도, 원하는 세계에 다다를 수도 없습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까. 오늘 이겼다면 반드시 지는 날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늘 이기기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승패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게 어떨까요? 남과 비교하며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지금의 나를 즐기세요. 지금의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과연 내가 나의 세계에서 보고 싶은 풍경이 무엇인지, 남의 시선 따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자신의 시선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순식간에 인생의 스테이지가 껑충 뛰어오릅니다. 우리가 이제 타인과의 비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타인과의 비교를 이제 그만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느낄 때 행복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친구가 뭐 천만 원을 벌었어요. 천만 벌면은 뭐 일단 뭐 축하해 주는 마음도 들지만 부럽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더 심화되면 질투를 할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나는 뭐 했나, 친구가 천만 원 벌 때 나는 뭐 했나라는 자괴감이 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이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불행해지거나 내가 행복해지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일단 내가 불행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설령 또 내가 행복해지더라도 그 행복은 굉장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친구가 천만 원 벌 때 내가 1200만 원 벌었어요. 아, 내가 친구보다 200만 원 더 벌었구나
라고 진짜 행복할 수 있죠. 아, 역시 나는 능력도 있고, 역시 저 친구 나한테 안 돼. 라고 하면서 막 우월감을 막 느끼면서, 아, 역시 내가 너무 좋아. 이러면서 행복감을 막 느낀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아, 친구가 갑자기 1,500만 원 벌면 어떡해요? 이러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 2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다음 달에 친구가 더 벌면 어떡하지? 자꾸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은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승패 감정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행복을 계속 누리기가 어려워집니다.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또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이길 수 있으면 좋죠. 이 친구가 늘 이길 수 있고 늘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분명히 이 친구가 나보다 잘한 게 있을 거고 언젠가 뭐 10번 중에 한번나 이기는 날이 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이게 과연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인가? 이게 바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서 뭔가 기쁨이나 우월감 뭐 이런 거를 느끼기보다는 그냥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원하는 일을 했는지, 오늘 내가 목표로 했던 일들 다 했는지, 오늘 나의 뭐 기분이나 내가 오늘 나를 설레게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비교 대상을 오로지 나한테만 두는 거예요. 어? 오늘 내가 계획했던 거다 했네? 아, 좋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행복을. 이렇게 느끼다 보면은 내가 계획했던 일을 하나하나 해가면 느끼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계속 성장을 하게 되고 내 삶은 하루하루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네, 페이지 43쪽입니다. 환상을 사실로 고쳐라. 캐릭터 관점의 세계에서 보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 환상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환상이란 사실이 아닌 것. 달리 말해, 기분이나 감정, 상상, 생각 등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컨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은 대부분 환상에 좌우되는 것이죠. 돈이 없다는 말을 예로 들어볼까요? 갖고 싶은 물건 앞에서 살지 말지 망설여질 때, 흔히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사실로 고치면 지갑에 얼마가 있다가 정확한 표현이죠. 좋은 호텔에 묵었다. 남자친구가 좋은 차를 몰고 데리러 왔다. 이것도 환상입니다. 사실로 바꿔볼까요? 좋은 호텔에 묵었다. 리츠칼튼에 묵었다. 남자친구가 좋은 차를 타고 데리러 왔다. 남자친구가 벤츠를 몰고 데리러 왔다. 우리가 이제 환상으로 뭔가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환상이란 건 대체 뭐냐? 사실이 아닌 것이란 거죠. 사실이 아닌 것. 기분이나 감정, 상상, 생각 등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 기분이나 감정, 상상, 생각 등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삽니다. 아, 난 돈이 없어. 저거 살 수가 없어. 뭐 이것은 환상이라는 겁니다. 나는 지갑에 얼마가 있어. 라는 게 이게 사실이고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상에 자꾸 휘둘리다 보면은 뭔가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가 없게 되죠.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 불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내가 정말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거지 같기도 하고 뭐 노숙자 같기도 하고 약간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죠, 이거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얼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만 원이 있네? 만 원이 있다는 거는 불행할 이유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나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또 뭐, 좋은 호텔에 묵었다. 뭐 이것도 그냥 좋은 호텔이라는 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리츠칼튼에 묵었다라는 게 여기서 사실로 제시가 됐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호텔 신라에 묵었다 뭐이 정도 되겠죠? 신라 호텔에 묵었다 뭐 이렇게 묵었 되겠죠? 그런데 신라 호텔 자체가 좋은 거냐? 이거는 내 감정이고 내 환상인 거죠. 누군가는 신라 호텔에 묵으면서 생각보다 별론데? 별로 안 좋은 호텔인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과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자꾸 뭔가 환상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환상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서 안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행복의 다른 말들, 페이지 52쪽입니다. 끌어당김, 기적, 마법. 언뜻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모두 행복을 달리 표현한 말들입니다. 네.
끌어당김이라든지 기적, 마법,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행복의 다른 말들, 행복과 같은 뜻을 가진 의미라는 겁니다. 뭐 끌어당김, 기적, 마법. 결국은 끌어당김이라는 게 우리가 계속 상상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은 행복을 느낀다면 난 이걸 계속 하겠죠.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불행을 느낀다면 난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죠. 그럼 끌어당겨서 내가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그걸 내가 했을 때 행복해진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뭐 정말 이게 뭐 끌어당긴가 행복의 관계가 완전히 뭐 동의어냐 뭐 사전적인 의미만 다른 거지만 결국은 끌어당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도 행복이고 끌어당김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들 이런 것들이 다 행복이에요. 행복 결국.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제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미라클 모닝이라는 채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과 뭔가 제 영상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스스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고 그냥 제 스스로 다짐을 하기 위해서 뭔가 목표 같은 걸 적어놓는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제가 이제 끌어당길 것들을 이제 마지막 페이지 넣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아 내가 이걸 하면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결국은 끌어당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행복을 달리 표현한 말들이라는 겁니다. 풍요로움이란 페이지 67쪽입니다. 풍요로움이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돈도, 돈으로 산 물건도, 사용할 때의 감각이 쌓여 부유함을 낳습니다. 풍요로움이란 거, 결국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풍요로운 건가?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풍요로운가? 보통 이제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들은 부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내가 필요를 느끼지 않을 만큼의 돈을 갖고 있을 때. 필요를 느끼지 않을 만큼의 돈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만 원만 있어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천만 원은 있어도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돈의 절대적인 액수에 달린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뭔가 기준? 뭐 이런 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풍요로움이란 게 어떤 걸 소유하면서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풍요로움, 충만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때 저는 이게 딱 이 부분을 읽을 때 느낌이 딱 왔는데 진짜 풍요로움이란 게 진짜 저는 사실 그냥 뭐 우리가 라면 같은 게 지금 저렴하잖아요. 근데 라면이 막 100개가 있어요. 이러면은 와 라면 되게 많다 라면서 약간 행복감도 느끼고 약간 풍요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약간 뭐랄까요 그게 뭐 라면이 100개여서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이 라면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그걸 훨씬 뛰어넘게 많으니까 그냥 감정 자체가 풍요로운 거죠. 실제로 우리는 라면을 1년에 50개 이상을 먹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그냥 풍요로움 자체는 사실은 감정에 불과한 거다라는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뭐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고 어떤 물건은 되게 많이 쌓아놓고 어떤 물건을 많이 갖고 있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달려있는 감정. 어떨 때는 뭐 그래요. 샤프심만 해도 샤프심을 예로 드는 게 좀 그렇지만 샤프심만 해도 뭐 세 개만 있어도 그러니까 세 통만 있어도 뭐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되죠. 근데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샤프심을 누군가 세 통을 딱 줬어요. 이러면은 샤프신 진짜 많다. 그럼 풍요로움이라는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뭔가 좀 이 풍요로움이라는 거는 뭔가 느낌 그 자체.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느낌. 거기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이 풍요로움을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그 뭔가 할 일을 다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계획된 일을 다 하고 그냥 집으로 올 때 그때 내가 오늘 하는 일도 다 마쳤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만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 다 해가면서 내가 목표로 했던 것도 다 이뤄가면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 뭔가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들 때 전 되게 풍요로움을 느껴지더라고요. 네, 뭐 되게 공감이 되시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럴 때 느껴. 근데 이게 또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했던 걸, 내가 원하듯 아침에 계획했던 걸 다 못할 때. 근데 이럴 때는 내 부의 크기라든지 뭐 돈의 자산의 크기는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내가 그날 했던 일을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이 풍요로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 삶을 어떻게 살아가지? 아, 삶을 살아가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풍요로움은 느낌 그 자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209쪽입니다. 네, 페이지 209쪽. 우주에게 부탁하는 법. 이렇게 우주와 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내려달라고 부탁할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마치 이루어진 양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신에게 방법을 맡겨두면 대부분 어느샌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신에게 소원을 빌었던 페이지에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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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적습니다. 이거는 뭐 시크릿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 우주라는 것? 혹은 어떤 거에 뭔가 글을 적을 때 혹은 내가 어떤 걸 바랄 때 그것을 이제 바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그거죠.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과거형으로 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을 모으는 게 목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 내게 10억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10억이 실제로 없을지 몰라도 이미 10억을 갖고 있다는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 감정을 느끼는 걸 어떤 사람은 주파수를 맞춘다는 표현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파동을 맞춘다는 표현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우주에게 그걸 바란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결국은 내가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나는 10억을 가진다 이게 아니라 난 10억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미 가진 것처럼 다 그래서 그 가졌을 때의 감정을 계속 느끼면은 결국은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다양한 뭔가 심상화 뭐 이런 것들 다른 책도 있잖아요. 그런 책들에서 전부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한 개의 영상으로 이제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마음가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을 뭔가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 성장 읽기는 견제적 자유, 자기계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